오늘은 바이러스 소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방역한다고 소독약 뿌리면 바이러스는 죽습니다. 99.9%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만 방역하면 바이러스가 영원히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는 매일 방역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방역하는 곳도 있습니다. 언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훔치려고 오는 도적 강도와 비슷합니다. 도적과 강도는 우리를 늘 지켜주는 경찰을 무서워합니다. 우리 인체에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늘 지켜주는 경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이로운 유익균입니다. 유익균은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우리를 지켜주는 유익균이 없었다면 인류는 멸종했을 것입니다. 바이러스 죽인다고 소독하면 바이러스도 죽지만 우리를 지켜주는 유익균도 함께 죽습니다. 바이러스와 유익균 관계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적 강도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경찰과 비슷합니다. 바이러스는 도적 강도, 유익균은 경찰입니다. 도적 강도에게 착하게 살라고 하면 말을 들을까요? 나쁜 바이러스에게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말라고 하면 말을 들을까요?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찰과 유익균을 신뢰하고 힘을 주어야 합니다. 잉킨 CEO KR